아, 안녕하십니까. 약초 부부입니다. 야, 올해는 이거 아직도 이거 뭐, 이렇게 8월 말이 다 됐는데 이렇게 더우네요. 이거 장나. 아, 우리 밑사람 저 올라왔는데 오늘은 저 산을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요. 꽤 좀 더워서 여기서 좀 쉬었다가, 좀 한번, 좀 적어도 뭐, 하여튼 물 좀 담가 놓고 좀, 세수도 좀 하고 이러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좀 시원합니다. 여기는 아직까지. 아이고. 산을 오늘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뭔가를. 예. 이리 와봐. 그물버섯 좀 찍어봐. 아, 그물버섯? 어이구. 소보로 빵 같아. 빵. 빵이야 뭐야? 빵 같아 빵. 그물버섯가네 이거. 식용인지 아닌지는 몰라. 아, 야 이거 뭐 먹는 거 같은데. 잘 먹어야 돼. 잘 먹어야지. 아, 그깐데 이게. 그물버섯. 야, 그거 잘 생겼다 야. 아, 개울 옆에 가만히 있어봐. 따봐, 따서 저거 해서. 그물버섯 좀 괜찮네. 그물망이 많잖아. 그물버섯. 응. 그건 껄껄이 그물버섯은 참 그 뭐 소고기 맛이 나고 좋잖아. 아니 그건 저 문어 맛이 나지. 나도 봐. 아, 문어 맛. 아, 일단 뭐 따볼까? 한번. 이거야. 그 좋다야. 달팽이야 이렇게 봐. 달팽이? 엄청 크다. 와, 그 달팽이가 이놈이 또 의지하고 살았네. 응. 아, 그렇구나. 아, 이거 참나. 자, 그럼 또 열심히 올라가 봅시다. 예. 아, 이 칡꽃이요. 칡은 이게 갈근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참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. 이게 보면은요. 이게 칡뿌리는 이게 위장 같은데 예. 소화기 계통에 참 좋고요. 칡도 이 꽃. 이거는 당뇨, 인슐린 역할을 해가지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, 이게. 근데 이게 올해는 참 귀하네요.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, 이게 좀, 올해는 참 귀하네요, 이게요. 참, 저거 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술로도 담고, 이거를요. 또 이파리도 이걸 다 쌈을 싸가지고 먹으면은, 이게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, 이게 보면요. 이게 보면은, 이게 또 칡 순이 있어요. 순 지금은 봄에. 봄에 있잖아요. 그때는 아주 그게 또 굉장히 효소를 담아서 먹으면은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또한 이 칡 속에는 카네킨 성분과 강기능 강화, 당뇨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효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이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셨다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. 어느 분들은 약초를 캐러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 두 내우가 참 이걸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이 칡순 봄에 그것만 참 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당뇨 수치를 좀 내리고 이런 효능이 참 많네요. 보는 분들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좋은 약초가 멀리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잘 보셨다가 이걸로 또 술을 담아가지고도 이렇게 한 1, 2년 있다 많이 잡시지 말고 한 잔씩 이렇게 잡시는 분들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아, 여긴 저기 저 안에는 참 들어가기가 무한대 많네. 이쪽엔. 공기도 좋고 여기는 뭐 깨끗하네요. 여기는. 예. 여러분. 이제 더위가 조금 가는 것 같으네요.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을 빌겠습니다. 약초 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